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LG화학과 인터플렉스, 그리고 현대차와 원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이전 코너에서 LG화학에 대한 이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더불어서 이런 수급적으로 그 인덱스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가격 조정을 급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현재 주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LG화학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도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분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시가총액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라든지 LG 화학이 영유하고 있는 그 전자재료 부분, 소재 사업 부분의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성장 이후에 한 이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까지 인덱스 자금의 그런 조정은 있겠지만 이런 조정에 의해서 그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면 LG화학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LG화학은 영위하고 있는 전자소재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어떤 그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가치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LG화학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 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다음은 원준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음극재 관련 장비 업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2차 전지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도 굉장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참여자가 높아질 때는 소재 사업보다 장비 쪽에, 2차 전지 장비 쪽에 그 산업이 먼저, 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주 쪽인 그 원준이 가장 저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이제 상장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매출처를 통해서, 일부 비밀 협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수주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그 올해 2022년 영업이익이 약 500억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보통 2차 전지 장비주에 그 적용되는 밸류에이션은 PER이 19배 정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총인 5천억 원 부분은 굉장히 저평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같이 그 최근과 같이 시장의 상황이 약간은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띄고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탈이 튼튼한 그리고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장비주 원준이 조금 유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